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조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금일 준비한 내용은 이제 올해 마이크로에서 발표된 Adaptable Butterfly Accelerator for Attention Based Neural Networks via Hardware and Algorithm Co-Design이라는 제목의 페이퍼입니다. 해당 페이퍼를 제가 선정한 이유는 제가 최근 어텐션 기반 모델들을 가속을 하기 위한 방법을 좀 관심을 가질 일이 있어서 살펴보던 중이 페이퍼가 최근 연구 동향을 좀 많이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스터디원 분들께도 공유드리고 싶어서 금일 발표하는 페이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트로덕션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최근 이제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뿐만 아니라 뭐 최근 비전 분야에서도 어텐션 메커니즘을 포함한 연구들이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데요. 본 페이퍼에서는 이제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이 텍서너미를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드 그리고 인코더 올리 그리고 디코더 올리 스트럭처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는 이제 좌측에서 보시는 유명한 피규어와 같은 트랜스포머를 예시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코더 올리 스트럭처드 모델로는 버트나 이제 XLM 그리고 뭐 요즘 많이 사용되는 비전 트랜스포머와 같은 예시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 올리 모델들로는 이제 오토로 리그레시브 모델들이나 아니면 이제 GPT 같은 랭귀지 모델들을 예시로 들면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측 피규어에서 보시고 있는 이 그림 이제 도면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핵심 그런 블록들인데요.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이제 리니어 레이어들을 통해서 이제 쿼리랑 키 밸류를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래와 같이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과 그리고 뭐 소프트맥스나 아니면 프로젝션을 통해서 각 매트릭스 간의 릴레이션십을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해당 피처가 입력을 되고 인코딩 레이어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디코더에서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과 그다음에 포지셔닝 임베딩과 같이 이제 태스크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연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포머와 같은 그런 이제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들의 경우 리니어 레이어나 아니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이제 일종의 오버 파라메터라이즈드 되어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버든이 굉장히 CNN 기반이 그런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소모되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이제 인풋 시퀀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쿼드라틱컬리 컴퓨테이셔널 그리고 이제 메모리 모두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좀 개선하고자 아래 보시는 이제 리팅킹 어텐션 위드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런 연구와 같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제 매트릭스 어소시에이션 혹은 이제 스파시피케이션 이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옵티마이즈 하에서 이제 로컬 어텐션들을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스파시피케이션과 같은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데이터 액세스 패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즉 이제 뭐 어텐션 스파시티가 많이 변하게 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리던던트한 그런 컴프레션 작업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좀 일반적으로 제한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버터플라이 매트릭스를 적용한 연구가 많이 제한이 됐고 좋은 결과들을 최근에 좀 보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피규어와 같이 이제 버터플라이 매트릭스와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스트럭처드 매트릭스의 어떤 유니버셜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을 할수 있고 이를 이제 로랭크 디컴포지션과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댑터블하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관련 연구들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아래에 참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전체 어텐션 메커니즘을 FFT와 같은 연산이 보다 좀 수월한 오퍼레이션들로 대체하는 연구들도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FNET이라고 하는 이제 구글 리서치에서 제안이 된 페이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페이퍼의 경우 이제 2D 디스크리트 프리 트랜스폼을 셀프 어텐션 대신 사용을 해서 컴퓨테이셔널 효율성을 좀 많이 개선을 할수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도 제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산과 관련된 관점에서 이런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연산 코스트가 많이 드는 것 외에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추가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피규어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그 인풋 시퀀스, 즉 이제 데이터 디멘션이 달라지게 되면은 연산이 비중이 많이 변한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이는 이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관점에서 좀 제너럴한 그런 구조를 만들기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인풋 시퀀스가 뭐256 그리고 1024 이렇게 2048로 변하면서 그 리니어 레이어에서 많이 들던 그런 익스큐션 타임들이 어텐션 연산에 드는 시간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컴포지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델을 위한 이런 이제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들을 위해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설계를 할 때는 이런 리니어 레이어와 그리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모두 효과적으로 좀 가속을 해야 제너럴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 페이퍼가 제시하는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로 이제 그 하드웨어 프렌들리한 오퍼레이션 블록들을 이용을 해서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 아키텍처를 하나 제안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버터플라이 스파르시티 패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그 어텐션과 그리고 이제 리니어 레이어 모두 적용을 해서 이두 가지 종류의 레이어 모두 엔드투엔드 엑셀러레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하드웨어 프렌들리한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을 제안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댑터블한 즉 이제 그 런타임에 컨피규러블한 그런 버터플라이 스파스티 엑셀러레이터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해당 이제 엑셀러레이터인 경우에 하나의 이제 유니파이드 컴퓨팅 엔진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레이어들, 특히 이제 어텐션과 리니어 레이어 모두 좀 가속을 잘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디자인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하면서 가장 좋은 그런 옵티멀한 값을 얻어내고자 하는 노력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메서드의 첫 번째로 제안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매트릭스 스파시피케이션 및 분류를 이 피규어에서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나타나는 로우 랭크의 경우 이제 뭐 로우 메이저 혹은 컬럼 메이저와 같이 대부분 그렇게 하이어러키컬하게 메모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데이터 액세스 패턴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이피션시가 낮다라고 볼수 있고 이는 이제 또한 랜덤리 이제 읽게 되는 랜덤 액세스 패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프렌들리하지 않다라는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슬라이딩 윈도우 혹은 블라그와이저와 같이 데이터 로컬리티가 좋은 경우에도 이제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로컬 인포메이션만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런 릴레이션십을 다 캐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어느 정도 좀잘 구성을 해둔 것이 버터플라이 스파스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버터플라이 스파스티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좀그 스트럭처의 패턴을 구성을 할수 있는데 그본 페이퍼에서는 버터플라이에 기반한 그런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목표를 세 가지와 같이 잡았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이제 하드웨어 임플멘테이션을 고려를 했을 때그 메모리 디자인을 좀 단순화할 수 있게 이제 스트럭처드 데이터 패턴을 좀 메모리 프렌들리하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로컬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포메이션 또한 잘 임베드할 수 있게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텐션과 그리고 리니어 레이어가 포함된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여러 가지 블록들의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인풋 디멘션 모두 제너럴하게 좀잘 가속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버터플라이 스파스티를 활용을 했을 때 하드웨어 임플멘테이션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으로는 그 하드웨어 컨트롤러가 굉장히 좀 복잡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으로 증가하는 하드웨어 리소스가 더 많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데이터 인풋 매니저라던가 아니면 인덱싱과 같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파스티 패턴에 이제 옵티마이즈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태스크나 다른 데이터셋에 뭐 활용을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 런타임에 컨피규러블 하다라는 부분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FAB 넷이라고 하는 그런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아키텍처는 이제 크게 어텐션 버터플라이 블록과 그리고 프리의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로 나누어집니다. 네.
이제 AB플라이라고 불리는 어텐션 버터플라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그 버터플라이 리니어 레이어드를 통해서 퀄이랑 키랑 밸류 매트릭스를 이제 추출하게 되고 이제 이를 이제 버터플라이 리니어 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퀄이 키 밸류를 각각의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에 포함을 해서 이를 이제 그 퀄이랑 키의 어떤 릴레이션십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밸류에다가 이제 임베딩을 하는 그런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그 이를 구성을 해서 이를 버터플라이 프로젝션 레이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를 피드포워드 하는 과정을 두 개의 버터플라이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이를 버터플라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의 버터플라이인 경우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버터플라이 FFN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텐션 모듈을 FNet과 같이 2D 프리 트랜스폼으로 대체를 해서 기존의 그런 그좀 라이트한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FAB 넷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FB 플라이 블럭과 그리고 이제 그 AB 플라이 블럭을 이제 이렇게 시퀀셜하게 구성을 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블럭이 이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는 그런 코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자동으로 좀 옵티마이제이션 되게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한 FAB 넷이라는 것을 가속을 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 구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엑셀러레이터의 유닛 블록으로는 이제 버터플라이 프로세서, BP라고 부르는 버터플라이 프로세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AP라고 부르는 어텐션 프로세서, 그리고 이제 포스트P라고 부르는 포스트 프로세싱 프로세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BP의 경우 여기 좌측에 보시는 그 피규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버터플라이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버터플라이 엔진의 그 유닛 안에는 이제 피규어의 좌측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버터플라이 패턴을 이제 스파스티를 좀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이제 인덱스 매니저와 그리고 이제 버터플라이 버퍼라는 그런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 메모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그 S2P 그리고 P2S라는 그런 데이터 재구성을 수행을 하는 블록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뒤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이제 우측에서 보시는 구조인데요. 어텐션 메커니즘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매트릭스 어큐뮬레이터를 통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쿼리 그리고 키 밸류를 각각 추출한 이후에 그것을 릴레이션십을 임베딩하기 위한 그 연산이 그 구조를 그대로 이제 좀 스페셜라이즈드하게 구성을 해놓은 그런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서 보시는 이제 쿼리와 키를 이제 뽑아내는 그 유닛을 QK 유닛 그리고 아래에서 그것을 임베딩하는 유닛을 SV 유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P 블럭의 경우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혹은 이제 쇼컷과 같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기타 연산들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버터플라이 유닛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좀 어댑터블하게 여러 가지 경우에 좀잘 활용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머블 멀티플렉서를 이용을 해서 그 디자인이 되었고요. 이 멀티플렉서를 이용을 해서 이제 FFT 또는 혹은 이제 버터플라이 리니어 트랜스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런타임에 선택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 합쳐서 이렇게 큰 유닛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각의 블록에는 이제 네 개의 그 리얼 넘버 멀티플라이어가 있고 그리고 두 개의 리얼 넘버 애더 그리고 이제 FFT를 할때 필요한 이제 두 개의 그 이미지너리 파트를 위한 그두 개의 컴플렉스 애더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렉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플로우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그 버터플라이 리니어 레이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버터플라이 매트릭스의 인덱스들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FFT의 경우에 이렇게 이런 데이터 플로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링크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 같이 이전에 이제 파이프라인드 FFT를 하드웨어에서 구성하기 위해서 뭐 많이 사용하는 블록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이제 그 인덱스 제네레이터와 같은 메모리 시스템 또한 이제 좀 효과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그 메모리, 기존의 이제 메모리 구조로는 버터플라이 스파스티 패턴을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뱅크 컨플릭이 발생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컬럼 메이저 오더 혹은 이제 로우 메이저 오더 두 가지 모두 뱅크 컨플릭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시리얼 투 패러럴 그리고 패러럴 투 시리얼로 이제 데이터 매니저를 구성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런 S2P 모듈은 여기 우측 피규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서 여기 피규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스타팅 포인트 PI를 기준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는 인덱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시프트를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온 컬럼을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패럴라이즈드 해서 이제 그 변환을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아까 그런 버터플라이 유닛과 같은 것에서 계산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를 저장을 할 때는 역순이 그 패럴 투 시리얼 변환을 통해서 오프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메모리 구조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이 동일한 버터플라이 버퍼를 리니어 레이어 그리고 이제 FFT 연산을 할때 모두 활용을 할수 있게 이렇게 어드레싱 스트래티지도 다르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FFT인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한 번에 액세스하는 비트 위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 파이프라인 또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인 경우 그리고 이제 FFT인 경우 두 가지를 다르게 구성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아키텍처와 이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를 구성을 했을 때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키텍처인 경우에는 히든 사이즈 그리고 이제 익스펜션 레이시오 그리고 토탈 넘버 오브 블록스 그러니까 N 토탈 그리고 이제 AB 플라이 블럭의 개수이 넘버 AB 플라이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의 디자인이 파라미터라이즈 될수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파라미터로는 그 엘리먼트 개수와 관련이 있는 그런 패럴리즘 레벨을 몇으로 할 것이냐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또 디자인 그 스페이스가 꽤 넓기 때문에 이를 이제 자동으로 좀 탐색을 하기 위해서 그 디자인 오토메이션 하는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이제 자동으로 서칭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모델의 경우에 서칭을 하면서 계속 이제 학습하고 이밸류에이션을 반복을 하면서 그냥 좀 단순하게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퍼포먼스인 경우에 이제 레이턴시 코스트로는 커스텀 시뮬레이터를 구성을 해서 이제 코스트를 이제 에스티메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리소스 컨섬션인 경우에는 이제 아날리티컬 모델을 구성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DSP 사용량 혹은 이제 블록 램을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칭인 경우에는 단순한 이제 그리드 서치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 큰 내용은 없습니다. 서칭인 경우에는 이제 실험 결과에서는 뭐 10시간 정도 수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의 정확도와 관련된 결과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정확도는 그 LRA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바닐라 트랜스포머 그리고 이제 바닐라 FNet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당 데이터셋에서 성능상으로 이제 태스크마다 좀 다르지만은 정확도가 약간 감소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좀 증가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서 디자인된 그런 블록들이 밸리드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개수들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거의 60배 가까이 최대 60배 가까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는 최대 22배 감소를 할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이 그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한 FNet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플록스는 거의 최대 10배 그리고 이제 모델 사이즈인 경우에 최대 32배까지 감소를 할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감소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다른 연구에서 이 트랜스포머와 그리고 FNet에 대해서 그이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가장 옵티멀한 결과를 내보낸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과 좀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들을 좀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비교를 해서 이런 액셀러레이터와 관련해서 검증을 하였는데요. 그 FPGA상에서 이제 기존이 어떤 액셀러레이션 구조를 좀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맥 유닛을 가지고 와서 기존의 그 디자인에 가까운 액셀러레이터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를 이용해서 제한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실험을 했을 때, 그맥 유닛을 가지고 와서 그냥 단순히 그 모델만 바꿔서 비교를 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버트에서 제한하는 그 FAB 넷으로만 변경을 했을 때 최대 뭐두 배에 가까이 되는 스피드업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제한하는 네트워크를 제한하는 액셀러레이터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는 거의 최대 50배 가까운 스피드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그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뭐 파이프라이닝이라던가 아니면 코 디자인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는 최대 80, 뭐 7배에 대한 그런 스피드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게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코 디자인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파레토 옵티멀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 피규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피규어인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버트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그냥 옵티마이제이션만 진행을 한 결과,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옵티마이제이션까지, 엑셀러레이터 구조까지 같이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뭐 각각의 레이턴시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 시나리오로는 또그 자일링스의 징크 FPGA,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제슨 나노,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슨 나노인 경우에는 GPU 컴퓨팅을 사용을 했고, 라즈베리 4인 경우에는 이제 CPU 그런 엣지 시나리오로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징크에서는 자일링스 징크에서는 뭐 최대 거의 뭐 8배 정도의 그런 스피드업을 이루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GPU에 대해서는 네. 그 GPU에 대해서는 네. 제슨 나노에 대해서는 8배 정도의 스피드업을 이뤘다고 하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에 대해서는 뭐 최대는 300배 가까이 그런 굉장히 높은 스피드업 레이쇼를 가지고 올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 또한 그런 이제 제슨 나노나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 그러니까 그 모바일 GPU와 그리고 CPU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리소스가 많은 FPGA에 구성을 했고, 엔비디아 그 V100 GPU와 그다음 타이탄 XP와 비교를 했을 때, 뭐 속도도 물론 8배, 9배 큰 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성 또한 V100에 비해서는 뭐 4배 정도, 타이탄 XP에 대해서는 거의 80배에 가까운 그런 효율적인 그런 구성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래 보시는 피규어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이즈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엣지 시나리오 그리고 서버 시나리오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기존에 제한된 그런 엑셀레이터 구조들과도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 스루풋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 모두 가장 좋은 결과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스루풋인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엑셀레이터 대비 굉장히 높은 결과를 보였고, 에너지 이피션시 또한 다른 그 소타에 비해서도 거의 뭐 1.5배에 가까운 그런 향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약간 뭐 이후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연구와 관련된 것은 뭐 실험에서는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메모리 밴드위스에 따라서는 굉장히 민감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그이 결과의 원인으로는 이제 아까 그 인터미디어 피처들을 그 온칩 메모리에 담지를 못해서 이거를 이제 연산을 할 때마다 오프칩 메모리에 보냈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일종의 바틀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좀 이런 점들을 개선을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